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시대의 영적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로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와 함께 전 세계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제임스 패커 박사가 현지 시간 2020년 7월 17일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 거인이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간단히 패커 박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패커 박사는 1926년 7월 22일 영국 그로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1944년에 옥스퍼드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에 입학해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하다 나중에는 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51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신학 강사로 강단에 서기 시작했으며 1979년부터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에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가르쳤습니다. 1996년 은퇴 이후에도 리젠트 칼리지 명예교수로 강의와 강연을 지속했습니다. 그는 4년 전인 2016년 황반 변성으로 실명한 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실명에 대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늘이 알려주는 일종의 암시일 것이라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사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패커 박사는 평생 저술 활동과 교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무오성을 전하는 데 진력했습니다. 스스로를 개혁적 복음주의자로 불렀던 패커 박사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시각에 갇혀있는 신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복음주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상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패커 박사는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1973년에 나온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준 현대의 고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우리 시대의 필요에 맞추어 새롭게 풀어쓴 탁월한 성경 주해서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경이로움과 영광, 기쁨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만이 아니라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패커 박사에 따르면 네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넷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습니다. 패커 박사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판단하길 원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찾으면 됩니다. 만일 그것이 그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인생관 전체를 유도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커 박사에 대해서는 그의 소천 이후 각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인터넷상의 뉴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의 소천을 통해 우리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증거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패커 박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 사이에 시간시간마다 다음 여섯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셋째, 천국은 나의 집이다. 넷째, 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다섯째, 나의 구주는 나의 형제이다. 여섯째, 모든 기독교인들 역시 나의 형제이다. 평소 현대 교회를 향해 Glorify Christ Every Way,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말해왔던 그의 마지막 말도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났어도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란 그의 말과 수많은 책들 그리고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깨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요? 패커 박사가 남긴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Goodbye, Packer.